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5급 1권 1강 2강에서 부수자 살펴보셨어요. 이번 강의에도 여러분 그 책 보시면 책에 톱니바퀴 편집이 되어 있죠. 얼굴면 톱니바퀴 편집은 다 부수자라 그랬어요. 예, 머리가 있고 머리 다음에 뭐 있어요? 얼굴이 있죠. 자, 이 얼굴에 이 얼굴 모양이죠. 얼굴 모양이에요. 아이씨, 이게 얼굴이 얼굴. 에? 얼굴이지. 콧구멍 두 개. 에? 눈. 그 다음에 이 뭐 있어요? 귀 있죠. 자, 얼굴의 모양을 이렇게 얼굴면을 해놓은 거고. 자,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 이, 이목구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눈, 목 그러죠? 입구. 그 다음에 코비 그럽니다. 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래요. 이는 뭐요? 귀가 이고, 목은 뭐요? 눈목. 또 입구는 입이고, 코는 이거죠. 자, 이 사람의 신체를 다 이용해서 글자를 만든 건데, 입은 말하는 거하고 먹는 거, 귀는 뭐 하는 거? 듣는 거, 눈은 뭐 하는 거? 보는 거, 코는 뭐 하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렇죠. 자, 이것이 부수자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들어갔다라면, 아, 듣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눈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 보는 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입이 들어가면 말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다. 귀가 들어가면 듣는 거와, 아, 이걸 코니까 냄새 맡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부수자라는 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면 만지고 당기고 던지고에 다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각계전투로도 들어갑니다. 육광수업 여기서 마칩니다.